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연휴는 모두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 연휴간 이제 날씨도 너무 좋았고 기간도 너무 넉넉했던 그런 연휴였는데 모두 에너지를 보충하시는 기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영상을 한 번씩 올려드리긴 했지만 뭐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들 휴식들 잘하고 오셨길 바라겠고 이제 오늘부터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개장이 됐는데 뭐 다시금 이제 수익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식시장 추석 연휴 이번 주 3일간 휴장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우리 주식시장의 휴장 기간 동안 뭐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 경계감에 더해서 헝다그룹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후반형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91%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8%대의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도 이제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좀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현 시점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미반영됐던 이런 변동성이 우리 증시에 좀 반영이 된 이후로는 다시금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또 지금 현재 이슈와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간밤에 FOMC를 통해서는 조만간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내년 정도 한 차례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도표를 통해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좀 전에 미 선물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은 좀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려가 됐던 측면들이 좀 어느 정도 두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재로 성격이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헝다그룹의 디폴트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자 납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 역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러한 불확실성들은 하나하나 뛰어넘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도 다시금 좀 안정화를 찾아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와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얼마든지 종목 선별과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은 창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긍정적인 종목들과 부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들 확인하시면서 이제 종목들을 대응하는데 참고들 하시면 보다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하시면서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을 더 키워나갈 수 있으실 거고 반대로 손실을 줄이셔야 되는 종목들은 충분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력을 제가 가지고 봤는데 이제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매우 뜻깊은 그런 이슈가 나와주는 날로 요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부터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투자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전력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하루는 매우 의미가 깊은 그런 날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8년 만에 전기요금을 드디어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이 나와주면서 일단 장 초반 주가는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약 3.27%대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일부 차익 물량이 나와주면서 일단은 좀 이러한 갭은 좀 메워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지금 이러한 조정은 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떤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호재가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뉴스성 호재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차익 물량도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단기적인 매도 물량 그리고 이러한 음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들에 좀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국전력 제가 이제 과거에도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주가가 그동안 좀 돌릴만 하면 빠지고 돌릴만 하면 빠지고 이러한 원인들은 이때 당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만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전력이 정말 이례적으로 강력한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전력이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을 한다라는 소식을 시장에 전했고,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단기간에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속에서 지난 8년간 전기요금에 대해서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한국전력이 이제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이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연료 변동제를 시행을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동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주들의 실망감이 이제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뭐 이후에도 주가가 상당 기간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지난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 또다시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한번 인상을 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두 번이나 어김으로 인해서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가에도 적지 않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소식을 드디어 내놓으면서 이제 그간 주가를 눌러왔던 불확실 요인이 조금은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전력이 이제 해당 산업 부문에서 맞는 부분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국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재원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의 문제였지 인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관련해서 제가 예측을 했던 기간은 사실은 내년이 좀 유력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좀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상이 단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 12월 달에 약속을 했던 연료비 연동제가 이제 드디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역시 개선세를 나타낼 수가 있고, 뭐 주가 역시 이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으로는 좀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상방으로 돌려나가는 흐름은 좀 얼마든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요, 사실 좋은 주식을 선택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현재도 뭐 좋은 주식인데, 뭐 별표가 좋은 주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좋은 주식인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주식을 선별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은 좋지 않은 종목인데,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좋지 않은 종목인데 이후에 좋아질 종목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요 두 가지에서 굳이 수익이 더 높은 종목군들을 택하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좋아질 종목들이 상방으로 업사이드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오른 측면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전력이 전기요금도 인상을 하고 앞으로 실적도 개선이 되고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얼마든지 다른 기타 종목들 대비해서 상방으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하방으로의 리스크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큰 추세 통로를 이렇게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울기가 완만한 상승 채널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1992년부터 정말 장기간의 데이터인 만큼 좀 어느 정도 더 신뢰성은 높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현재 채널의 하단부에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 매우 저렴한 가격권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밸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자산가치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저렴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손익비상 그리고 안정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매우 좋은 그런 가격권이라는 점,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 차트를 좀 크게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좀 크게 띄워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라인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도 또 좋은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자, 지난 2019년도에 주요 저점 구간이기도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요때, 그리고 이후엔 또 저항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모습이죠. 요때,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텐데, 요 라인에 직전에 5월 달에 좀 안착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요때 정규금을 동결을 하면서 사실 좀이 라인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정규금을 인상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요런 라인에 좀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지 라인이 요 밑에 요런 라인들이 아니라 요 지금 오늘의 저점 구간에서 다시금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좀 돌려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 라인 좀 지켜주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전력이 사실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오른 측면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시장 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순환매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A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어서 B가 오르고 이어서 C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바톤을 넘기면서 종목들이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우리 한국전력 외로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빅테크 종목들도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전력 쪽으로 다시금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가격권 뭐 28,000원 이상도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절대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 철저하게 바이앤홀딩 관점 유지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대응 영상은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지금 현재 한국전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식대가 VIP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응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체계적인 대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주식대가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어렵다라고 저희 주식대가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뭐 저희 주식대가 최근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의 수익 청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최근에 청산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요.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제 뭐 신흥 SAC라는 종목 보시면 뭐 250만 원 수익 나셨죠? 150만 원 벌어가셨고, 뭐150 벌어가셨습니다. 자, 왼쪽에 요거는 저희 주식대 VIP 메신저 캡처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콥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뭐250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85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익 가져가셨고, 이제 NS쇼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대가에서 요때 당시에 이제 VIP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진입을 했었고, 당시에 제가 무료 정보방에다가도 알려드렸는데, 이제 정보방에다가는 이제 힌트로 알려드렸고, VIP 회원님들에게는 정식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주식대 VIP 회원님들은 수익을 가져가셨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아비코전자라는 종목도 수익 청산했고, 뭐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도 수익 청산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종목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직 업데이트는 해드리지 못했지만,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쇼박스의 수익 청산이 있었는데요. 쇼박스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23% 정도 수익 가져가셨죠? 자, 24% 220 정도 벌어가셨고요. 자, 156만 원 정도 벌어가셨고,
자, 154만 원 정도 벌어 갔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는 VIP 회원님들 뭐 꾸준하게 수익도 챙겨 간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특히나 저희 주식대가 현재 업계에선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막 혼자서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좀 도움 받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초과적인 수익 달성할 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 현재 이벤트는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30일 플러스 30일, 그러니까 두 달에 50만 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는데, 5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제휴증권사를 이용을 하시면은 2개월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제휴증권사 쪽으로 계좌를 하나 개설하신 다음에 이쪽 계좌만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총 4달 동안 이용이 가능하신 거죠. 4달 동안 50만 원. 그러면은 한 달에 12만 5천 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애들 학원비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은 창출할 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는 이제 단기 종목들도 단기 종목들이지만 스윙 종목들도 더 크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뭐 저희 주식대 구독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요 기간 동안 함께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희 평단가가 이제 17,000원부터 25,000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시세를 뿜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날 이제 함께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서 수익 청산 완료하셨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 요 종목 참여하신 분들 인증해서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텐데, 뭐, 166% 수익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요. 뭐, 138%, 1,400만 원 정도 벌어가신 분도 계시죠. 111%, 2,200 정도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1,500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138%, 1,430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2,600 벌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1억 2천 벌어가셨는데, 뭐, 정말 끝도 없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몇백에서 몇천, 그리고 몇억까지도 벌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식대가 한달 서비스 요금 12만 5천 원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종목들 만나보시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주식대가 현재 중장기 스윙 종목 50%, 그리고 단기 종목 50%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두개 중에 어떤 것만 따라온다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요 가입비 이상 지금 전부 다 뽑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손실을 몇백, 몇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다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좀 오셔가지고 저희 주식대가 함께 정말 제대로 돈벌수 있는 투자 한번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들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또 털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저희 주식대가에서 그리고 제가 계속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투자 해 나가시면서 주식 투자 하시는 게 정말 돈 버시는 방법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이제 한국전력 오늘 모처럼 좋은 소식이 나와주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 뭐 직전부터 영상을 참 많이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전에 차트를 좀 이렇게 그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삼각 패턴의 위에 이런 저항 라인에 좀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얼마든지 요 안에서 에너지를 구축한 다음에 한 번은 시세를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뭐 기대의 관점을 지켜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시면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주식대가 한번 이용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도와드리니 만큼 아래 번호로 상황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